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의 영광이 박수 올립니다. 방송을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뭐든지 쉽게 잘 됩니다. 아멘.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영권 있는 물건의 축복 운반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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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인생의 말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 초등학교 4학년 때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하여튼 보아원을 가게 됐고 초등학교 때부터의 꿈이 안방만인 되는 거라고 했어요. 안방만인.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 많은 부잣집 만한이 돼가지고 달구지에다가 쌀격전 그 다음에 비단 이런 거를 저기 잔뜩 싣고 마을을 이제 도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을에 어려운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김서방 저 집에 쌀 좀 내려놓고 또 저 집은 또 엽전 좀 내려놓고 이제 이렇게 그게 꿈이었어요. 되게 웃기죠. 초등학교 때 제가 그런 꿈을 꾸었다니까요. 아 근데 주님 안에 돌아오니까 와 그 꿈이 멋진 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든 목적이 주는 자로 사는 게 목적이거든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거야. 아멘. 그 우리 예배에 하나님 앞에 언약이 된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물되는 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지혜를 선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저의 삶이 평생 주는 자가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더라고. 아멘. 여러분 마음껏 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니까 의인은 하루 종일 은혜를 베푼대. 아멘. 얼마나 저는 그 말씀들을 보면서 은혜가 되는지요. 그래서 아 정말 주는 자 너무 멋지다 그렇게 이제 하고 늘 그런 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선포했죠. 작년부터 우리는 영권 일권 물권 그러니까 통로가 아니야 이제 통로가 축복 운반자 할렐루야. 영권을 운반하고 다니는 인권을 물권을 그런 자로 쓰이게 될지어다. 아 그래서 5월달 가정의 달이 됐는데 정말 하나님이 많은 걸 운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일도 또 우리가 또 어려운 분들 또 우리가 섬기게 되고요. 그래서 말을 했더니 말대로 되게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복된 말을 많이 하십시오. 아무리 막 어려워도 죽겠어요 이러면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옆에 사람 보고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자 오늘부터 몇 시간 걸쳐서 따라합시다. 지금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지금 해결됩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 해결됩니다. 기독교의 시제 기독교의 시간 출발선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과거냐? 미래냐? 아닙니다. Now and here. 지금 여기. 아셨죠?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아, 목사님요, 제가요, 돈을 많이 벌면요, 11조를 많이 하고요, 건축을 많이 하고요, 이렇게. 미래를 이야기해. 뭐 내가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요, 뭐가 팔리곤 하면요 뭐뭐뭐뭐가 되곤 하면요 예, 그거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예, 지금 못하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그때 가도 못해. 지금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 와도 누릴 줄 몰라. 지금 여러분 누리십시오. 고난 고통도 누리세요. 즐거움도 누리세요. 부도 누리십시오. 모든 것을 누리세요. 그래야 할 말이 있어. 대체로 사람들이 눈을 감고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려고 하거든. 어우 이건 너무 힘든 거야.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러지 말고 눈을 부라려 뜨시고 고통을 즐기십시오.
고통을 음미하십시오. 그래야 해줄 말이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사람들의 롤 모델로 세웠단 말이에요. 내가 겪은 인생의 고난이 보니까 너 인생의 답이야. 아멘이요, 노멘이요. 맞잖아요. 내 인생만 나만 이런 줄 알았더니 나 같은 사람이 전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야.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성막에 사방 네 군데 모두 진을 치게 됩니다. 네 개의 깃발을 꼽아요. 230만인데 네 개로 나누면 60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60만은 모두 한 깃발 아래 있게 돼 있어요. 이것이 같은 인생의 칼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은 나만 겪는 게 아니고 이 비슷한 일을 지구 인구의 여러분 4분의 1은 겪고 있어.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내가 목회하고 목양할 대상이 많다 적다? 많다. 그러니까 눈을 불아려 뜨고 이거는 뭔가 이건 뭔가 그러고 누리면서 배워야 돼. 통찰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상담하러 오는 거예요. 의논하러 와요. 자문을 구하러 와요. 그럴 때 그거 내가 그런 거 지나갈 때 난 이렇게 살았어. 그러면 상담이 별거 아니요. 컨설팅이 별거 아니라니까. 아 그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되더만. 그리고 가르쳐 주는 거야. 아멘. 똑같이 인생 광야를 지나왔던 사람들이 저에게도 있죠. 같은 동지들이. 근데 여러분 그 동지들 저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차이가 뭔지 알아요? 저는 아주 눈을 부릅뜨고 제가 고통을 즐겼죠. 그랬는데 그분들은 그냥 물론 그 속에서 깨닫고 간 분들도 많지만 가능하면 이 고난이 빨리 가기를 원했던 분들이 더 많았어. 물론 저도 그런 때가 있었죠. 그렇지만 내가 이를 왜 겪고 있지? 하고 인생에 의문점을 가지고 걸어왔습니다. 항상 우리는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의문을 품어야 돼. 지금 내가 왜 이 일을 겪고 있지? 내가 왜 이 일을 겪어야 돼? 그리고 이 일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답을 성경에 가서 찾는 거예요. 성경에 가서. 성경에 가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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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보면은 아하 이것이었구나. 깨닫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고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에 수없이 많은 일들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더라고. 야 임마 너 혼자만 그 일 겪는 거 아니야. 너만 겪으라고 그 일을 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럼 우리가 그 속에서 잘 답을 찾아 나가니까 나 같은 사람 4분의 1을 살려내고 있어. 아멘. 지금 내가 이 일을 왜 겪고 있는가. 지금 당신의 문제는 깨달을 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독교의 시제는 지금 now and here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아우 나 내일부터 기도할래? 안 됩니다. 지금부터. 아 나 내일부터 예배 드릴래?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할렐루야. 지금부터.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지금 하던 거 다 손 놓고 지금 당장 예배드리고 지금 당장 기도하십시오. 자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지금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예, 이미 다 응답받았어. 지금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험니아 비나스가 그 궤를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가지고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궤를 뺏기게 되죠. 그 일 때문에 이가봇 며느리는 아이 낳다 죽어버리고 엘리도 모가지 목뼈가 부러져서 죽어버리는 아주 초토화됩니다. 이스라엘이 초토화되어지면서 궤를 뺏기게 되고 그런 다음에 다시 궤 스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나죠. 아무도 그 궤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은 우사 사건이 아니고 이 궤가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아비나답의 집에 가 있습니다. 아비나답 우사 사건은 나중에 일어나고요. 그렇게 아비나답의 집에 가 있은 지가 20년이 된 거예요. 20년. 20년 동안 여전히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자기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의 자국민입니다. 원래. 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약속하시기를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네가 거기 가서 사돈 맺지 마라. 그들의 신 섬기지 마라. 그들을 다 멸절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이 네게 가시가 되고 옆구리 찌르는 창이 된다. 이미 미래를 아시고 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어른들이 얘기합니다. 야야 비 올 것 같으니까 우산 들고 가라 그러죠. 그죠? 아침에 학교 갈 때 엄마 싫어. 여러분 조금 있으면 틀림없이 비가 옵니다. 왜? 엄마들은 몸이 이미 기상청이 돼가지고 다 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그런 게 없어도 다 알아. 근데 엄마 말을 잘 들은 애들은 우산 들고 갔다가 올 때 학교 마치고 올 때 우산 착 켜고 온단 말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어떤 불행이 닥쳐올 것을 다 예고해 주셨어요. 성경에서 니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 니들 이렇게 살면 축복받는다.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순종하느냐 순복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거역하느냐 이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멸절해라 뭐 사돈 맺지 마라 다 이렇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가 보니까 문화적으로 여러분 만만치 않거든. 날마다 목축을 하던 사람이 농사짓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야 니들은 어떻게 그렇게 농사짓는데 우리보다 수확이 훨씬 많냐. 훨씬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소출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막 얘기하잖아요. 야 니들이 섬기는 신은 싸우는 전쟁하는 신이지. 이제 전쟁 끝났잖아. 우리 신은 우리로 하여금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이다. 그러면서 슬슬 이야기합니다.
이 농경법의 모든 것이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바알 아세라하고 연결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제사법이 너들하고 다르다. 니들은 맨날 그렇게 짐승을 잡아 죽이냐? 그러면서 또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냐? 왜 그렇게 피를 좋아하냐? 막 이래가면서. 예, 똑같은 사건이지만 어떻게 사건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르게 해석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순박하고 순박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맞아. 아 이제 피 좀 그만 흘려야지. 그럼 니네 우리 제사 드리는 거 구경 올래? 이러면서 이제 아세라 신전으로 데리고 가죠. 거기 가서 그들의 제사법을 한번 맛보고 나면 남자들은 빠져나오기가 어렵죠. 너무 좋거든. 너무 좋거든.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 점점 지도자로부터 모두 무뎌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넘어간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 안 해주시지? 하나님이 좀 이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로 늘 가난한 사람 즉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농사지면 뺏기지, 괴롭힘 당하지, 무시당하지. 아니 오히려 이제 주객이 전도됐어요. 거기 가서 다스리라 이랬는데 오히려 막 다스림 받고 살고 있지. 그럴 때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 5대 영을 우리에게 풀어놔 주셨어. 정복 하나님께서 7위 충만. 하나님께서 생육하는 이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5대 영을 우리에게 풀어놔 주셨어요. 할렐루야. 2021년 5대 영으로 일어날지어다. 충만하게 될지어다. 다스리는 자로 일어날지어다. 이 창세기 1장 21절의 어마어마한 권세, 이거는 영으로 우리가 풀어본다 이 말이죠. 이런 영은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 그런데 이 영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정복당하고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환경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 우리 옆에 블레셋 족속이 바로 붙었어. 우리가 돈 벌어놓은 거 사기쳐가지고 가고 뭐 어디 투자하면 홀랑 망하게 되고 뭐 좀 하려고 하면은 금방 쏟고 사기꾼 만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삶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만약 이런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육체가 건강을 노략질 당하고 있습니까? 이 건강을 노략질하는 블레셋 족속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원수가 우리를 공격했단 말이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언제 어떻게 이 문제에서 자유해지는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왔어요. 이사야서 40장에도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저들의 고역의 때가 끝났대잖아요. 때가 찼대잖아요. 이제 모든 고난을 통해서 그 죄 지은 것에 대한 삭슬 배나 저들이 지불했다. 이제 내가 저들을 풀어주려고 한다. 희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2021년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시간이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플레루라고 하는 넘치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권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인권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물권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지금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주먹 쥐고 나 이래봬도 그런 사람이야. 세 번 시작. 나 이래봬도 그런 사람이야. 나 이래봬도 그런 사람이야. 나 이래봬도 그런 사람이야. 아멘. 어떤 사람? 흘려보내는 사람. 영권을 흘려보내고 인권을 물권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에 해결받기를 원합니까? 첫째,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중에 이제 모든 아스타롯 이방신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그만 섬기라. 주만 섬기라.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까? 제일 첫 번째 찾아보고 살펴봐야 되는 게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야. 목사님 어디다 투자했는데 그게요 지금 꼬여가지고요 사기당하게 생겼고요 우리 아들은요 가다가 지금 사고가 나고 다리가 부러졌고요 우리 남편은 지금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고요 우리 며느리는 어떻고요 막 문제가 너무 많아. 응? 그 사람들은 막 어디에다가 신경 쓰는가 하면 현상 일어난 이 현상에 붙들려가지고 몸은 하나인데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혜가 있어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오직 주만 섬기라. 이런 문제가 뻥뻥뻥뻥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콜하고 있는 거야. 돌아와. 어서 돌아. 오, 어서 돌아. 나간 자식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불러도 안 오니까 두드려 패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두드려 패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미련해가지고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갖고 하나님아 빨리 와 빨리 와 오면 내가 다 해줄 거야. 그런데 여기에 올 생각은 안 하고 딴 데만 돌아다니는 거야. 딴 데만 사건 사고 처리하러 다닌다고. 여러분 물론 수습해야 되는 건 해야지 가서 하세요. 하지만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을 버리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기 전에 교회를 제일 먼저 가야 돼. 1분이라도 교회를 제일 먼저 가야 돼. 두 손 들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모든 사건 사고는 다르게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 영적 존재로 지으셨고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대요. 모든 쓰임새의 모양은 목적대로 쓰여질 때 가장 아름다워. 우리들도 그릇을 샀는데 예쁜 찻잔을 샀어. 근데 거기에다가 그냥 손자가 이쁘다고 쉬 하면 되겠냐고 속상해. 며느리가 와갖고 그냥 시어머니가 백화점에 가서 좀 이쁜 거 영국 찻잔을 사다 놨는데 세상에 손자가 왔는데 그 컵에다가 그래 알을 갖다 쉬를 시킬 때 아무리 내 손자가 이뻐도 하는 짓은 이쁠까요 미울까요? 두드려 패고 싶지. 두드려 패고 싶지. 그릇의 용도에 밖에 쓰여질 때 그릇도 아름답고 그렇게 쓰고자 하는 그 사람도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목적이 있었다니까요. 난 너를 나를 예배하는 자로 만들었어. 나를 예배하는 자로. 모든 문제 해결을 창세기 찾아보니까 전부 답이 간단해.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거야. 이방신 아스타로 아세라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렇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기저기로 날아다니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빨리 모아. 다 빨리 땡겨. 마음을 빨리 집으로 그 마음이 집으로 돌아오라 그래. 빨리 오라 그래. 오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흩어진 마음을 다 모으세요. 열왕기상 18절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늘에 불을 끌어내릴 때 엘리야가 흩어진 돌 12개를 다 모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 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불이 떨어졌어. 흩어진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모여져서 전심으로 할렐루야 한마음이 되어서 주만 섬기는 거예요. 주만. 우리를 주만 섬기는 그런 자로 영적 존재로 우리를 지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주만 섬기라 하매 그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와서 6절에 보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금식하고 기도하고 제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까? 돌아온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뭔가 행동으로 나타내는 게 있어야 돼요. 너무 쉬운 거지만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아우 작전기도 40일만 하세요. 그건 못합니다 여러분. 그건 못해요. 아우 이것도 좀 해야 되고요. 저것도 좀 해야 되고요. 못합니다. 다 끊어버리시고요. 서서히 정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 속에서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을 해야 돼? 그럼 밤 12시까지 일해. 그럼 12시에서 1시까지라도 작전 기도를 시작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안의 일들이 정리되게 해주셔. 정리되는 그 시간들을 더 하나님께 드려. 더. 그럼 1시간 했던 거 2시간, 2시간 했던 거 3시간. 자꾸 정리해. 정리.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다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버지께 가까이 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야 되겠어요. 라고 마음의 작정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더 터져. 원수가 어쩌면 그렇게 귀신같이 잘하는지 우리가 할 수 없도록 여러분 손님이 찾아오고 회방이 들어와. 이곳저곳에서 때로는 막 사고도 터지고 문제가 더 크게 터져. 그럴 때 절대 놀라지 마세요. 올 것이 왔구나. 이것들이 회방이 들어왔구나. 여러분들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결단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하려고 하면 회방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번제를 드리고자 할 때에 원수는 더 세게 역사라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아멘.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주의 종과 잘 연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도자들과 잘 연합하십시오. 그래서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지도자들과 함께 연합해서 예배하고 기도하세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아멘. 부르짖는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어떻게 응답했느냐? 초자연적 역사, 번개, 쓰나미, 천둥, 벼락 이런 모든 것들, 폭우 이런 것들은 바람 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들입니다. 무기. 원수 마귀를 쫓아내 주실 때요. 하나님은 이런 우레라든지 바람 소리라든지 큰 폭우 뭐 이런 것들로 대자연의 어떤 것들로 여러분 하나님이 무기를 삼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하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 은혜 속에 살면 주의 종과 잘 연합하고 지도자들과 잘 연합해서 이왕 시작했으니까 뒤돌아보지 말자. 어려움이 와도 뒤돌아보지 말자. 그리고 금식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 고비가 와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할 때 지금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해결되고자 하는 그 찰나적 그 순간 큰 돌파는 반드시
큰 위기와 함께 옵니다. 요 임계점이라고 하는 요 임계점의 문제 상황을 여러분 담대함으로 잘 이겨내셔야 돼. 거의 요 임계점의 문제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야. 왜?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막 갑자기 더 큰 일들이 생기니까. 그럴 때일수록 아,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일하고 계시구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더 답답한 일이에요.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손보고 있는 중이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임계점 큰 돌파는 큰 위기와 함께 옵니다. 기억하십시오. 문제 너머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위해 지금 움직이고 계셔. 아멘. 사람들은 막 코로나라고 전화하니까 어떤 사모님이 요즘 어떻게 모여서 예배해요 이렇게 묻더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코로나에 눌려가지고 거기는 아직도 예배를 못 드리고 있대. 구역 예배도 못 드리고 있고 그냥 비대면으로 예배 그냥 드리고 만대. 그러니 여러분 살겠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 벌써 1년이 지나버렸는데 못 살아 못 살아. 근데 그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요즘 어떻게 모여서 예배해요 이러더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어요. 6.25 전쟁이 끝났는데도 산속에 숨어 있었던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아직도 전쟁 중인 줄 알고 산속에서 동굴 속에서 60몇 년인가 몇 년을 그 산속에 그냥 계셨던 거예요. 응? 이미 전쟁 끝난 지가 언젠데 그 유튜브에 나오더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오 주여 산속에 할아버지 말고 여기도 또 한 사람 있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깨어나세요. 아직도 지금 용기가 없어서 대면 예배 못 드리고 현장 예배 못 드립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세요. 이 유튜브로만 예배 드리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현장으로 가서 예배 드리세요. 이 비대면으로서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는 거하고 현장의 기름 부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현장에 가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엄청난 돌파가 올 때는 엄청난 위기가 함께 와. 그래서 막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을 거뜬히 넘어갈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래봬도 나는 백전노장이다. 할렐루야. 우리 뭐 이 정도쯤은 뭐 가볍게 넘어갈 수 있어. 이제는 뭐 올 것이 왔구나. 그러고 그냥 딱 이빨 물고 한 판 더 뛰어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견뎌내셔야 돼. 지금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지막 고비의 어려움 견뎌내십시오. 기도로 견뎌내십시오. 아 우리가 그랬잖아요. 코로나 확진까지 와가지고 예? 전 저기 뭐야 거기 뭐 격리실 그가 있었다니까요. 그 기가 딱 막히는 일 아니겠냐고요. 뭐 한국에 뻔할 뻔짜지. 이 동네 이 거리 우리 교회 주변 거리에 사람이 안 다녔대잖아. 두 주 동안 사람이 코로나 감염될까 봐. 그 뻔할 뻔짜네. 그런데 전 막 거기서 목욕탕 샤워실 있잖아요. 거기서 핸드폰 갖다 넣고 막 이런 막 샥 거기서 왜 녹음해야 되니까. 핸드폰으로 막 거기서 녹음하고 그리고 영적전쟁 선포 기도문을 막 거기서 읽으면서 막 선포한다 선포한다 이러고 여러분 제가 그 저 샤워실에서 그거 녹음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 소리 때문에 그 앞에 방에 있는 분은 막 소름이 끼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더 저 병이 중해져가지고 병원으로 갔대요. 잠을 못 자가지고 근데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지금 이 내일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니까 막 열심히 막 기도로 심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막 그리고 아버지 내일이란 난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래도 나름대로 또 이렇게 조심한다고 화장실에서 기도한 거야. 바로 했으면 또 더 많이 들리니까 화장실 문을 닫고 또 닫고 거기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마지막 돌파는 엄청난 위기 속에 오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막 영적 전쟁 찍고 아직 막 치료가 덜 돼갖고 옆구리가 땡기고 이렇게 아프는데도 그냥 막 할 수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영적 전쟁 찍고 나니까 바로 부정이 와가지고 할 일이 없잖아. 송 PD, 너 할 일 없지? 너하고 나하고 가게 저주 그거나 찍자. 둘이 앉아갖고 찍은 거야. 부정에. 여러분 이게 대박이었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상황을 또 딱 맞닥뜨려 줬는지 정부에서 이 구정에는 아무데도 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그러니까 집에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심심하겠어. 전부 유튜브를 뒤지는데 더구더나 구정 명절이니까 가게 저주 이러니까 막 가게 저주 해가지고 다 들어와서 들은 거지. 그래서 떴어요. 떴어요. 위기에 돌파가 와버려. 위기에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절대 굴복당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뜻이 있겠지. 뜻이 있겠지. 아멘. 하나님이 이유가 없이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 왜? 감당할 만큼 주시거든. 그러면 센 게 오면 지금 우리에게 보상품이 여러분 센 게 온다는 거예요. 전리품이. 약한 게 오면은 저는 뭐 그래서 기도할 때 그래. 이왕 주려면 센 거 주세요. 아버지. 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센 거. 삼각산에 올라가서 이제 사자봉에서 기도하는데 여름에 태풍이 쳐. 태풍이. 그럼 바람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돌아서서 이렇게 기도하겠지. 근데 저는 이제 그 바람을 딱 맞았으면 와라 태풍아 막 이래가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올 태풍 한 방에 해결해 버립시다 막 이래가면서 바람하고 막 싸우는 거야. 엄청나게 쾌감이 있어요. 막 휙 바람 소리가 무슨 사자 소리 같아. 그리고 막 이 깃대기를 때리고 갑니다. 비가 얼마나 센지 아세요 여러분? 맨몸으로 그 장맛비 이 굵은 비가 막 때리고 바람과 함께 때리면 이게 속도가 붙어갖고요. 굉장히 맨얼굴로 맞으면 아파요. 그런데 그걸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막 태풍아 와라 막 이러면서 내가 간다 쉬어라카라와 막 난 엄청난 얘들을 막이라고 생각하고 마가복음 4장 35절로 막 미친 바람아 너는 잠잠할지어다 막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오늘 쓰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뜻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했던 것은 불어지점에 여호와께 불어지점에 아멘. 다른 거 없어. 금식하고 예배하고 불어지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켜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초자연적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요. 우리는 매일매일 초자연적 역사 속에 살고 있어. 저는 뭐 매일 초자연적인 역사. 어머나 그런 일이 있었어. 목사님 지난번에 이거 기도해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거 해결돼서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매일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매일 초자연적인 역사. 이번에도 내려갔더니 세상에 교회를 나오지도 않던 분이래요. 그런데 자기가 꿈을 꿨는데 꿈에 뭐 십자가인가 뭐가 이렇게 와서 탁 도장처럼 문신처럼 딱 새겨졌대. 그래 이제 언니들이랑 다 교회를 다니니까 미국에서 뭐 어떻게 연락이 됐대나. 그 어느 교회를 갈까 할 때 내 영상을 보내줬대. 그래서 어제 엄마하고 따님하고 두 분이 온 거 교회 처음 나오셨어요. 와가지고 막 시큰 울고 기도했대. 여러분 초신자가 교회 와서 시큰 울고 기도했대.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초자연적 역사 아니냐고. 그래서 그 어머니 영접기도 딸 영접기도 우리 교회 등록했어. 이거 초자연적 역사 아니냐고. 자기 발로 막 찾아와 버려. 아 그중에 또 한 분이 십몇 년 만에 또 제 영상을 또 어떻게 해서 또 누가 보내주고 받았다니 와갖고 또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 그러면서 자기 이제 살아났다고. 여러분 이 굳어진 마음들이 회복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여러분 울 수 있다는 거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야. 그게 되면 재정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부러지죠 기도하는 거. 부러지죠 기도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부러지죠 기도하니 역사가 일어나. 자 그렇게 하였더니 11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이제 주객이 또 바뀌었어.
아까까지는 블레셋이 강자였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강자야. 블레셋이 도망갑니다. 약자가 돼서. 그래서 막 추격합니다. 그때 이제 승리를 확신하죠. 12절.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에벤에셀. 도움의 돌입니다. 여러분 미스바와 센 사이. 미스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나의 위기가 엄청난 돌파를 경험하는 그 임계점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나의 미스바의 자리인데 운명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미스바의 뜻은 뭔가 하면 망루, 망대 이런 뜻이에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고단한 자리입니다. 망대에는 늘 서 있어야 돼. 늘 피곤해. 늘 지쳐. 적이 어디서 오나. 늘 깨어 있어야 돼. 졸면 절대로 안 돼. 이게 미스바예요. 내가 피곤해도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 나의 미스바가 뭐로 바뀌느냐? 에벤에셀로 바뀌어. 에벤에셀로. 여러분 에벤에셀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 이런 뜻이에요. 피곤하여 지치고 힘든 나의 미스바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적군을 호시탐탐 들어오고자 하는 적군을 망을 봐야 되는 그 자리. 피곤한 자리, 지치는 자리. 긴장, 스트레스 가득한 그 자리.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의 손 기름 부음을 이야기해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리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인생에 어려웠던 미스바가 다 있거든. 가정 안에 깨어 있어야 했고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했더니 여러분이 에벤에셀이 됐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여러분들이 능력자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에벤에셀이 되는 거예요. 오, 저분이 오면은 하나님이 온 것 같아. 저분이 오면은 왜? 도와주는 자가 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 운반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운반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과 지금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의 인생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비법 간단해.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의 미스바가 에벤에셀이 됐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야. 저는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제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야. 살아계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저는요 보상을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다 읽어보니까 전쟁 뒤에는 꼭 전리품이 있더만. 꼭 보상이 있더라고. 그래서 영적 전쟁도 그냥 시시한 거 오면 별 재미가 없어. 센 게 들어와야 돼. 센 게. 센 게 오면 막 센 거를 받을 수 있어. 할렐루야. 오늘 이 엄청난 미스바 전쟁을 끝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모든 것들을 14절에 도로 찾았고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아멘. 여러분 잃어버렸던 주권을 찾아옵니다. 아멘. 여러분의 빼앗겼던 영토를 다 찾아옵니다. 아멘. 도로 찾아옵니다. 아멘. 찾아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권위를 찾아옵니다. 아멘. 찾아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13절 블레셋 사람의 손을 막으심에 평화가 있어요. 막아주시고 평화가 있게 해줬어. 전쟁을 많이 경험해 본 분들은 알 겁니다. 아이고 이제는 좀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제일 행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도 어떤 청년이 와서 잠깐 제가 기도해 주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돈 쓸 때도 많을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지. 근데 그렇게 살다가 보면 나이 50이 넘고 60이 넘어가면 그렇게 쉬지도 않고 막 벌은 그 돈 갖고 병 고치는 데 다 쓴다. 맞아요? 틀려요?
예. 병원 다니는데 돈 다 써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애들 망가져가지고 애들 문제 수습하는데 그 돈 다 쓰게 돼. 제가 이만큼 오니까 알겠더라고. 왜? 저는 많은 분들을 상담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일날 쉬라고 했잖아. 응?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살라고 했잖아요. 좀 더디 가려는 거야. 그게 빨리 가지 말고 천천히 가려는 거예요. 천천히 가면서 애들도 돌아보고 애들 마음도 만져주고 여기도 좀 살펴보고 저기도 좀 살펴보고 이렇게 천천히 가라는 얘기였어요. 그렇게 갔으면 아이들 마음이 병들지 않아.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안 빠져. 애들이 엉뚱하고 나쁜 친구 사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몸도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돌아다니지도 않고 구경도 안 다니고 놀러도 안 다니고 벌어서 모아놨던 그 돈 이제 한 입에 쳐넣기 시작해. 병들어서 푹 병원에. 그리고 애들 문제에 푹. 과거는 돈 번다고 찡거리고 다니다가 이제 좀 먹고 살만한가 했더니 병들어서 찡거리고 다니고. 얼마나 미련한 인생. 그죠? 엄청나게 미련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릴 분복을 줬대요. 그러면서 전도서 말씀을 꼭 우린 읽어야 돼. 저는 여러분 전도서를 꼭 권합니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자기가 엄청 다 벌어놨는데 그걸 못 누리고 죽어버리네. 그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아. 그러니까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어진 상황 앞에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우, 저는요 10년 있다가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하게 되니까 유튜브 이것저것 막 돌아다니죠. 제가 보는 거 보면 뭐 세상 사람들 하는 것들도 제가 막 보게 돼요. 근데 그게 어떤 거부가 나와서 자기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돈 버는 방법 막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게 있더라고. 그 이제 궁금해서 나도 들어가 봤지. 근데 이 사람 엄청난 부자야. 어마어마한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는 휴게소 들려면은 그 1,500원, 2,000원 하는 그 커피 그거 안 사서 먹는데. 그러면서 뭘 먹는가 하면은 그 있잖아. 왜 그 맛 슈퍼에 가면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먹는다는 거야. 그리고 또 뭐 식당도 레스토랑 그런 데 안 간대. 그러면서 또 어디 갔으면 싸니까 거기 가서 먹는데. 제가 이제 그분 하는 얘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그래 성실하게 근검절약하며 살아라는 건 알아듣는데 제가 거기에다가 질문을 하고 싶더라고.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유? 기부하고 가? 당신도 누리고 가. 기부 좋아. 그런데 당신도 누리고 당신 자녀도 좀 누리고 가. 쓸 만큼 써보고 가라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도 좀 많이 드리고. 어떤 분은 엄청 재벌이야. 그렇다고 여러분 막 헛되게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자전거 타고 다닌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고 싶더라고. 그 돈 갖고 뭐 하실 거예요? 묻고 싶더라고. 제가 틀렸는지는 모르겠어. 솔직히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 근데 난 질문하고 싶더라고. 그 돈 갖고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묻고 싶더라고. 여러분 아끼고 사는 거 좋아요. 아끼세요. 나 엄청 아껴. 나 정말 잘 안 써. 저 알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안 써. 그리고 진짜 써야 될 때는 아낌없이 팍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로 살고 싶진 않더라고. 제가 그 정도의 돈이 있으면 저는 최고 좋은 차를 탈 겁니다. 왜? 소비가 미덕이니까. 틀린 말 아니에요. 난 최고 좋은 차를 탈 거예요. 그 정도의 돈이 있으면. 그리고 나는 그 정도의 돈이 있으면 정말 기가 막히게 많은 어떤 것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살 거예요. 왜?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만큼 살다가 난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래서 내 것이라고 할 게 하나도 없어.
그 땅 그것도 하나님 거야.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순간 속에 느꼈던 나의 기쁨만 내 것이야. 아셨습니까? 이 집도 내 거 아니고 땅도 내 거 아니고 다 내 거 아니야. 여러분 거 아니야. 여러분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아셨습니까? 모든 게 금도 내 것이 운도 내 것이 아무것도 내 것 되는 거 없어요. 뭐만 내 것이냐? 그 순간에 그 기쁨 이것만 내 거야. 그러면 사치하고 향락 속에 살아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법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주십시오. 많이 주세요. 그리고 주어진 시간 속에 누리고 즐기십시오. 너무 여러분 그렇게 애들이 달라고 하는데 안 주다가 나중에 한 맺혀. 나중에 한 맺힌다니까요. 그래서 그 시간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는 이제 후회 없는 삶을 살아보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밖으로 갔더니 온갖 공격이 많았어. 그래서 마음을 재정비해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공격이 더 많아. 우리가 결심하면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공격이 더 많아.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겨. 그때 속지 마세요. 그때도 결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쭉 하나님만 섬기면서 가는 거예요. 뭐가 되어져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되고 나면 할 거예요. 뭐 하고 나면 죽을 때까지 안 돼. 지금 해야 돼. 지금.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켜서 이제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찾아오고 전쟁을 막아주셔서 평화롭게 살게 돼요. 이제부터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평화가 넘칠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네, 그게 최고의 복이야.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저 밤에 누워도 나를 쫓아오는 자가 없는 이 평안함.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도 뭐 힘든 거, 뭐 고충, 걱정, 근심, 거리가 없는 이 평안함. 사방을 돌아봐도 아, 비가 와도 괜찮고 눈이 와도 괜찮고. 이건 여러분이 안 겪어본 사람 몰라. 제가 양평에서 비가 와도 걱정, 눈이 와도 걱정이었어. 근데 여기 오니까 비가 와도 괜찮아, 눈이 와도 괜찮아, 사방이 괜찮아. 환난의 날을 잊게 됩니다. 가난의 냄새가 제거됩니다. 불에 거슬린 냄새조차 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평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게 될지어다. 이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 평화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2023년 치유회복돌파 증가 형통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충성과 순복 존중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생육 권성 충만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게 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2023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하신 말씀처럼 용사의 영을 받아 오대양 육대주를 누빔 영적 거장으로 전 분야의 회복의 통로로 탁월하게 쓰이게 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유무형적 교회 회복을 위한 7대 운동인 매일 예배 3시간 기도, 금식 기도, 방언 기도, 은사 운동, 능력 전도, 성경 10장 읽기가 전국 교회에 활성화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삶의 영역은 더 크게 확장되고 안정되며 왕성하게 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유튜브 실사원 방송 사역이 전 세계를 덮게 되고 예삼호 연합교회와 실사원의 만명시대가 열려 한국교회 회복운동 중심축에 쓰이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육간 거부로 일어나고 사방이 견고히 서게 되며 막혔던 것들이 뚫려지고 영권인권 물권이 갑절로 더하고 영육간 가난이 떠나간 것을 선포합니다. 낮은 골짜기는 돋아졌습니다. 만남의 레벨이 바뀌고 돌파의 스피드를 더하게 됩니다. 구부러진 길은 곧게 펴졌습니다.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일어나고 자녀의 길이 열리며 우리 삶을 해방했던 다곤신이 무너지고 모든 환란의 문제가 끝난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혼란의 영, 분열의 영, 죽음의 영, 문제의 영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길은 열렸습니다. 모든 채무도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자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